길인데요. 이번 화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주차되어 있던 차량일 텐데요. 이 차량에 도움의 손길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현재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는 이곳, 아파트 인근에 있는 세차장입니다. 잿더미나 화재에 오염된 게 경화되거나 굳어버리면 나중에 세차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고객들을 빨리 오게끔 해갖고 지워드리자, 그 취지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화재로 인한 분진이 가득 쌓인 차량들을 위해 무료 세차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는데요. 1차적으로 자동 세차장에서 차를 뒤덮은 재를 시원하게 벗기고 나면 이제 저희 세제로 녹였기 때문에 나머지를 저희가 이제 또 다른 약품을 써서 또 녹이면서 닦아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네. 하루에도 수십 대의 피해 차량이 세차장을 방문하고 있다는데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뭐 한번 돈줄 내러 와야죠 또. 그리고 누구나 편하게 방문해 시간을 보내고 가길 바란다는 이곳. 잔뜩 신이나 뛰어노는 아이들로 가득한 아파트 인근 태권도장입니다. 협소하지만 제가 단수가 되고 단전이 되었을 때 간단하게 와서 씻고 잠깐 쉬었다 가실 수 있게만 좀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일반 생필품은 기본이고요. 비상약품, 마스크, 휴지, 충전기, 보조배터리, 게임기까지 구비되어 있는데요.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곳은 한 금융회사에서 직원들의 연수원으로 쓰이던 곳인데 갈 곳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 흔쾌히 임시 대피소가 되어줬습니다. 청라 아파트 화재 피해로 피해 입으신 분들 중에서 신청자 분들 접수를 해서 100가구 정도 지금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틀 전부터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됐는데요. 그 어떤 곳보다 가장 절실한 보금자리 제공으로 조금이나마 불편함을 해소 중인 주민들. 이렇게 저희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생필품, 식사 제공 등의 도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다고도 들었고 저희도 뭐 막상 많이 받고 있고 접시자도 그렇고 네,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도움 주신 분들 좀 의견 잊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도움으로 피해를 함께 이겨나가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원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